매출의 한계선. 우리는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결국은 한계선에서 멈춰있는 경험을 자주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기를 모으지만 절대 올라가지 않는 매출. 과연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하나만으로 매출의 한계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요. 실제 저도 경험하면서 대입을 했었고 많은 분들에게 적용한 결과 한계선을 돌파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하시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케이스에 따른 연구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요. 자, 현장에서 쓰이는 매출의 한계선을 돌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인포메이션 포커싱이라는 건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로서의 힘은 그다지 없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정보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인포메이션 포커싱 이펙트, 즉 정보 집중 효과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이론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반케, 보너, 유르코비치가 제시한 많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이론인데요. 자세한 건 논백 경쟁 전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가지의 정보를 주면 사람들은 단 한 가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경쟁 상품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몰입하지 못하는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포지셔닝하고도 좀 무척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네에서 어떤 포지셔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로 귀결이 돼요. 오래전에 한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돈가스 반찬을 파시던 분이었는데 돈가스 반찬이 메인이었지만 뭐 무말랭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마탕, 떡볶이, 감자조림 등등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반찬 전문점이라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동네에서 반찬을 하나만 팔게 되면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분은 돈가스 반찬 전문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찬들 수두룩하게 가져다 놓고 파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반찬을 가져다 놓고 파느냐, 본사에서 보내주지 않는 것도 많은데 어디서 다 가지고 오는 거냐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경쟁 반찬 가게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돈가스도 팔지만 다른 것도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사와의 관계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선 포지셔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간판은 돈가스인데 여러 가지 반찬으로 그 네이밍 자체가 좀 희석되고 있었거든요. 매출이 2,500만원 정도 나오셨는데 2,000만원은 돈가스 관련 반찬 매출이었고 나머지 500만원이 추가로 공장에서 가져오는 류의 그런 반찬이었어요. 당시 남는 걸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머지 반찬들을 줄이고 돈가스에 집중하는 걸로 좀 코칭을 해드렸어요. 이유는 추가 반찬의 매출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고 그에 비해서 다른 경쟁자들은 돈가스 반찬이 빈약했기 때문이에요. 2주 정도 설득을 해서 어차피 본사와도 계약이 끝나니까 개인 브랜드로 전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는데 그 뒤로 이제 간판도 바꾸고 안에 반찬 구성을 싹 바꾸셨어요. 아예 이제 돈가스로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전환을 하시게 된 거죠. 돈가스 종류로는 뭐 치즈가스, 새우가스, 안심가스, 멘치가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추가로 조언을 드린 게 생선가스랑 피자가스, 그리고 두부 롤가스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리코타 치즈가스도 신메뉴로 추가를 시켜드렸는데 돈가스 전문 반찬 매장으로 거듭이 났어요. 이분의 매장은 이렇게 포지셔닝과 정보 집중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한 메시지만 닿게 했고 이 동네에서 돈가스 하면 이 집만 생각나도록 계속 포지셔닝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올 만큼 매출이 신장했어요. 그해 겨울에는 2배 가까이 매출이 뛰어올라서 이렇게 감사 인사도 제가 받았고요. 물론 이혼을 하시면서 개인 사정으로 좀 오래 운영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정보 집중 효과의 힘은 동네에서만큼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해요. 정보 집중이라는 건 제가 포지셔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메뉴를 아무리 가져다 줘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으면 그 매장에 뭐가 있고 뭐가 맛있는데 뭐가 좋은데를 알지 못해요. 즉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험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동네 식품 가게에서 잼 구매 패턴을 분석했을 때 6개의 잼
잼만 진열했을 때의 소비자 구매율은 30%대였어요. 24개의 잼을 진열했을 땐 3%의 구매율밖에 미치지 못했고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걸 우리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택하고 나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의 뇌는 더 나은 판단을 하려고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휴리스틱이 시전되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동네에서 1등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떡볶이라고 하면 우리 매장만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게, 짜장면 하면 다른 매장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우리 매장만 생각나게끔 말이에요. 세미나나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의 주제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양고기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버터로 숙성한 양고기로 양고기계의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포지셔닝을 상위로 위치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매장도 두 개로 확장을 했고 매출이 안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세미나에 여러 차례 오시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된 게 구매 장벽을 생각치 못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건 양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이다라는 거였어요. 좀 더 면밀히 이야기하자면 굳이 먹지 않는 사람, 내 돈 내고는 사 먹지 않는 사람, 굳이 찾아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사실 이 사장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미나 참석 후에 아예 그냥 방향을 틀게 되었고 이런 후기까지 남기게 됐어요.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아예 양고기를 모르거나 굳이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의 입문 코스가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즉 더 넓은 시장의 타겟을 생각해서 마케팅을 하면 기존에 오던 손님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새로운 고객층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버터 숙성 하나만으로 양고기 매니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한들 매출 상승에는 그다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게 분명하거든요. 베러브먼트 코퍼레이션 김준영 대표는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서 더 큰 시장 이론이란 걸 설명하는데요. 말 그대로 타겟이 더 넓은 곳을 지향해야 하는 업종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3%의 구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한다라는 거죠. 양고기의 경우 이 고객 피라미드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업종인데 그 아래에 있는 60%의 고객군, 즉 양고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타겟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기작도 여러 개 존재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게 되면 뇌에 칼로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는 뭐 예전 같았으면 사냥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고대의 DNA가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유튜브만 보면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싶고 넷플릭스, 쇼츠를 보면서 가만히 있기만 원하는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집중하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지금의 시장이 어쩌면 이득인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장이 동네에서 1등이라면 누구든 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아이템을 떠올릴 때 우리 매장이 단연코 1등이라면 이미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좁혀줘야 하고 좁아진 선택 때문에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고퀄리티의 맛과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배민 아카데미에서 몇 주짜리 코스로 진행되는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정 메뉴를 만드는 주차가 있었는데 이걸 다들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정 메뉴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손님들이 더 찾게 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인데 한정 메뉴에서조차 마진을 남기려는 생각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외식 시장에서 한정 메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을 띠어요. 첫 번째는 남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준다. 두 번째는 그 확실함이 바이럴의 시초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즉 바이럴 마케팅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장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 한정 메뉴예요. 한정 메뉴를 만들되 확실하게 주고 그 확실함으로 바이럴이 생성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는 스시덕후의 손영래 대표는 이런 한정 메뉴 전략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한 손 가득 5X라지라고 표현하는 이 대왕 스시는 가격이 59,000원이에요. 용왕 스시는 79,000원. 10주년 기념 특별 기획이라고 하지만 5시부터 선착순 딱 10명에게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걸 주문하는 손님들은 무섭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남느냐고요? 거의 남질 않죠. 이렇게 초밥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회사랑이라는 유튜브에서도 다룰 정도로 자연 바이럴이 무섭게 되는 전략 마케팅의 한 수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서는 릴스로 10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바이럴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알아서 사진을 찍고 올려주고 또 여러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퉈 찾아가서 바이럴의 시초가 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정보 집중 효과의 크리티컬인 셈이에요. 레몬탑 파이볼의 시초도 마찬가지였어요.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몬을 탑처럼 쌓아올린 하이볼은 하루에 한정으로만 판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다들 일반 메뉴를 좀 팔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정으로 판매하고 많이 남기지 않고 바이럴의 시작을 만들었었죠. 이걸 시키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거든요. 탑처럼 쌓아올린 레몬 때문에 시선이 온통 그쪽으로밖에 안 가니까요. 한정 메뉴를 운 좋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조건 찍게 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V2G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럴 2 가이드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가이드를 해줌으로써 의도적으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역시나 집중 효과의 한 맥락이고요. 정보를 집중해주는 측면은 V2G에 있어서 압도적인 하이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진을 찍기 싫었어도 영상을 찍기 싫었어도 한정 메뉴를 먹는다는 어떤 소수의 인연들만 선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이럴에 동참을 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고 정보를 퍼다 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출의 한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메시지를 던지는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남게 하는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집중해서 알리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계라고 생각했던 매출이 2배, 3배씩 뛰어오르는 건 이런 효과들이 연이어 작용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신장하게 되는 게 지금의 자영업 시장이에요. 입소문에서 온라인 입소문으로 전파되고 그 온라인 입소문에서 스몰 미디어, 메스 미디어까지 진행되면 그때는 이제 초단위로 매출이 갱신되는 이른바 줄 서도 못 먹는 맛집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매장에는 과연 이런 집중해서 던지는 정보와 메시지가 있는지,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너무 남기기에만 마진에만 급급한 메뉴들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육참골단, 뼈를 주고 살을 얻는 전략은 이미 쓰이고 있고 통하고 있으며 먼저 내어줄 줄 알아야 취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삭막해지는 이 세상에서 호혜성의 법칙은 더더욱 두드러질 게 분명하니까요. 자,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이상 곰프리였습니다. 좋아요로 보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2배로 신장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